저쪽에 저 어디고 저 인천에 저 자동차 단지에 그저 국밥 문신 국밥 주인한테 끌려가 가지고 이제 막 NF 소나타 캐피탈로 800만 원 주고 사오고 이랬습니다. 예, 중고나라에 올리신 오토바이 그 아직 안 팔렸죠? 아, 아직 있어요. 예, 보러 갑시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빠삐용입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언컨택트 시대라서 비대면 구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중고 바이크 새 제품이면 몰라도 중고 바이크를 언컨택트 시대라고 해서 비대면 화물거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새 차도 인수 전에 확인합니다. 하물며 남들이 탔던 중고, 더군다나 중고 오토바이를 포샵질을 했는지 뭐 했는지도 모르는 사진상으로만 올라왔는 걸 보고서 언컨택트 시대라서 비대면 구매를 하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직접 보러 가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도착 예정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엔진 미리 예열하기 이전에 내가 현장에 도착해서 나랑 같이 있을 때 초기 냉각 시동성도 확인해보고 잡소리 뭐 이런 컨디션들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판매자와는 불필요한 대화는 삼가하시고 오토바이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런 쪽이 판매자가 더 긴장합니다. 어이, 내 내일 바쁘다. 오늘 보자. 와, 쩌리나. 자, 그러면 밤새도록 하루 종일 세워놓고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 이 냉간 시동성이, 온간시와 냉간시의 시동성이 차이 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순정 상태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냉간시에 유독 시동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엔진 쪽에 수리를 요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중고 차량 특성상 엔진 헤드 밸브의 간극, 헤드 밸브로 인해서 실린더 내부 기밀성이 떨어져서 시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예열을 하고 나서는 그걸 체크해서 보기가 어렵기에 예열되기 전에 먼저 기습을 하라는 겁니다. 냉간 시동성에 대해서 일단은 오케이, 통과가 됐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잡소리, 엔진 열 받기 전에 자갈 굴러간 소리가 원래 제일 많이 납니다. 자갈 굴러가고 맷돌 구불러가고 익하면은 뭐 왔는 차비가 아깝지만 눈탱이 쓰고 가져와서 지출할 수리비에 비하면 적으니까 드라이브 나왔다 생각하고 아니면 뭐 여행 나왔다 생각하고 뭐 맛있는 거사 먹고 돌아가면 됩니다. 미련 가지, 절대 미련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이까지 시간 내 가지고 돈 들여서 어떻게 왔는데, 하, 상태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 내 이거 꼭 가져가야 된다, 안 된다, 가야 된다, 아예 괜찮을 거야, 라고 행복 회로를 마구마구 돌리면서 결국은 사가지고 오는데 주면서 하, 이야기를 하죠. 아, 이걸 또 어디서 눈탱이 쳐맞고 사왔노, 하면서. 아니다, 그때는 상태 괜찮았다. 내 눈에 보였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게 보였어요, 뻔히. 나도 찝찝했어. 근데 기왕 이까지 올라왔는 거 시간 아까워서, 돈 아까워서, 아이 들고 와서 어떻게 고치면 되겠지, 돈 많이 안 들겠지 해서 가져와서 피똥 쌉니다. 아이고 야야, 나는 안 볼란다, 이런 거 치아라 야야. 냉철해야 돼요, 중고 구매할 때. 엔진이 돌아가고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는 차분하게 이상이 있는 부분을 관찰하거나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뜨겁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시끄러워서 정신 팔릴 만한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조용히 차분하게 누유 상태나 특이점들을 한번 점검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오케이. 시동을 걸었을 때 누유나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콸콸콸 쏟아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시동 걸었을 때만 알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동 걸기 전에 한번 확인하고 시동 후에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대 번호 각자 확인. 아, 이게 새 바이크는 모르겠지만 중고 바이크 같은 경우에 그 차대 번호가 찍혀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대 번호에 그 알파벳이나 숫자 한 자리 정도가 잘못 표기된 상태로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검사소에 가서 차량 번호, 차대 번호 정정 신청을 하면은 받아들여집니다. 차대 번호는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서류상의 번호가 틀린 경우. 근데 예전에나 뭐 몇몇 업자들한테서 보면은 이 차대 번호가 잘못 틀어졌는 게 동사무소 직원들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뭔가 잘못됐는 걸 사왔고 뭔가 이게 틀어져서 이걸 어떻게든 팔아보기 위해서 도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차대에다가 도장 번호를 그 글씨가 새겨진 걸 망치로 때려서 찍는 도장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인위적으로 번호를 일부러 위에 덧방을 나가 찍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래 보면은
검사 자체가 안 됩니다. 차대번호를 훼손했는 자 고의 훼손이. 차대번호 정정은 차대번호 훼손이 없는 상태라면은 정당하게 신청이 가능하고요. 번호가 깨끗한 상태에서의 그러면은 보통은 아 이게 오기입으로 인한 요런 거니까 요건 정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조차도 해줍니다. 근데 차대번호에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 손을 댔다 손상을 입혔든지 뭔가 가공한 흔적이 보인다면은 그 오토바이 자체는 등록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들이 다수 발생해서 차 상태는 괜찮은데 차대번호에 각자가 뭐 보통 끝자리 쪽에가 문제가 많이 생겨 끝에 한 4자리 정도가 끝에 4자리 중에서 한 자리 정도에서 찍은 자국이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미련 없이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져오시면은 부속차 분해해서 부속으로 밖에 못 써요. 조향축 보통 이제 트리플 트리 삼발이라고 하죠. 이 삼발이가 들어간 베어링이 삽입되는 요 부분에 앞방차 같은 경우에 요 부분 근처에 데미지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데미지에 흔적이 있을지언정 큰 손상이나 용접 흔적이 없다면은 구매하셔도 되고 사실 중고 바이크고 바이크 특성상 새 바이크가 아닌 이상은 사고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빵 지칠 이거는 환상 속에서 존재하는 정말 드문 그런 매물들이죠. 무빵 제치차를 찾기보다는 적당히 빵 있으면서 밸런스가 어느 정도 나오도록 수리를 했는 그런 사고차들이 차라리 낫습니다. 뭐 그만큼 감가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요. 무조건 사고차라고 해서 오토바이 밸런스가 막 이상하게 한쪽으로 쏠리니 많이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대충 수리했거나 수리를 안 한 경우에 눈가림 수리를 했을 경우에나 뭐 오토바이 이상 문제가 발견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런 이상 수리 그러니까 눈가림식 수리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차에 대한 인식이 지금 좋지 않은 것 뿐입니다. 나름 사고차임을 고지하고 판매를 하고 수리를 했는 걸 알면서 구매를 하면은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앞뒤 쇼바의 누유를 확인해야 됩니다. 쇼바에서는 정말 오래 세워놨다가 비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쇼바의 누유 오일 비침이 보이면은 오일 누유예요. 그냥 이거 그냥 닦으면 괜찮다 하는 말 거짓말입니다. 아 뭐 물론 안 셀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쇼바 안에서 오일이 스물스물 세워놨다면은 쇼바 오버를 생각해야 됩니다. 30에서 40만원 정도를 감안해야겠죠. 그걸 다른 부분이 다 괜찮다는 가정하에 앞부분 포크에서 누유가 있었다면 그 정도 금액을 감안하고 판매자와 협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Damn, son. Where'd you find this? 그리고 구변 확인. 아 이런 거 많죠 요즘에. 풀배기, 등화류,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구변이 안 되어 있더라. 검사소 갔는데 원복 명령 받았다. 아니면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단속 당했는데 구변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벌금을 물었다. 벌금을 물게 생겼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크게 뭐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없어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상해 보이죠? 그러면 이상한 게 맞아요. 그리고 내가 들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상이 있는 소리입니다. 전문가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세세한 디테일의 차이가 날 뿐이지 아 이게 보자 이 소리면은 보자 헤드 밸브 소리인가 이 소리면 캠체인 소리가 이상이 있어 보이는 거 어디 누유나 누수 있으면은 어 이게 샌다가 아니라 좀 잘 보는 사람들은 보자 이게 한번 찜어보고 이게 보자 참기름이가 아니면 이게 보자 보약만 나네 뭐 이러면은 냉각 뭐 아니면은 엔진 오일 뭐 포크 오일 아니면 루브가 튀어가지고 뭐 이래 오염이 됐다 그게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누유 포인트 위치를 찾아서 대충 뭐 견적이 얼마 나오겠거니 뭐 누수 그러니까 유추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초보자 분들이 보셨을 때 그냥 무턱대고 겁내고 막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유튜브 보고 공부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일단 내가 살 바이크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하시고 가는 게 중고로 구입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오토바이 이 종특이라고 하죠. 아, 이 오토바이는 원래 이래 자갈 굴러가는 소리가 좀 난다. 뭐 예를 들면은 BMW S1000R 보면은 약간 저 자갈 굴러가는 소리 잘잘잘잘잘 그린 소리가 원래 나는 것처럼 이 오토바이에도 기계가 있고 엔진이 있다 보니까 그 엔진 작동음 자체의 작동음이 크게 들리는 것도 있어요. 더군다나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실제로는 오토바이 쪽이 더 크게 들리는 이유가 자동차는 주변에 차체로 감싸져 있고 요즘 나오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엔진 위에 디자인 커버 자체에도 방음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네트 닫고 이런 상태에서 보면 모르고 꾹 열어도 비교적 오토바이보다 엔진 소리가 조용합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사방이 뻥 뚫려 있죠.
여서 봐도 엔진 보이고 저서 봐도 보이고 요서 봐도 보입니다. 여기에 뭐 방음제 이런 걸 감쌀 그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순수한 기계 작동음이 많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잘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번외로 소모품은 이제 이야기입니다. 왜? 중고 바이크죠. 세워두고 보관만 하고 중고로 파는 거 아닌 이상은 타이어고 브레이크 패드고 체인이고 대서기하고 뭐 쇼크 포크 뭐 리더나 작동하는 부분에서의 마모와 그 마모로 인해서 발생되는 누유, 누수 이런 것들은 사실 필연적으로 따라다닙니다. 누가 미쳤다고 중고로 팔 오토바이에다가 회수도 받지 못할 그 큰 금액을 들여서 멀끔하게 다 고쳐놓고 이렇게 팔겠어요.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수익,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익이라기보다는 내가 사온 가격에서 덜 최대한 덜 손해를 보고 팔려고 하죠. 자기가 오토바이를 가져와서 타는 동안에 그 소모된 딸 갖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말이죠. 우리는 그런 걸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중고로 살 때 눈탱이를 당하지 않으려면 오토바이는 소모품과의 싸움이긴 하지만 그 소모품 중에서도 일상적인 부분 브레이크 패드, 대소기어 체인, 타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교체하기가 쉽기 때문에 뭐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된다 하면 새 차를 사시거나 아니면 아예 바이크를 타시면 안 되죠. 뭐 일단 소모품에 대해서는 저는 가볍게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소모품은 갈기 쉬우니까요. 근데 모터사이클 자체가 소모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는 큰 소모품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엔진족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엔진에 대한 그런 키로수 마일리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키로수는 한 2만 키로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엔진을 까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막 조지고 타는 오토바이도 있는 반면에 키로수는 한 5만 키로, 6만 키로 정도 되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유지를 해왔는 바이크는 상태가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키로수가 많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그 많은 키로수를 타오면서 적절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도중에 퍼져가지고 내삐리거나 폐차하지 않고 지금까지 타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만큼 타왔기 때문에 엔진뿐만 아니라 엔진 주변에 있는 소모품들 베어링, 샤프트나 대소기어 구동계통 부속들 이런 부품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모도가 굉장히 진행됐기 때문에 염두를 해두셔야겠지요. 키로수는 다가 아닙니다만 엔진 쪽에 데미지가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은 조금 그러시는 게 낫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싸게 가져와서 창고에 갖다 놓고 혼자서 싸게 고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 애초에 상태가 개판인 오토바이, 퍼져놓은 오토바이를 정말 고철값에 떡값에 가져와서 수리비 다 들여서 고치는 것도 나름 나쁘진 않습니다. 뭐 물론 그 돈 다 들여본들 중고 시세는 이미 바닥을 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안고 죽어야 되는 가격이긴 하지만 세상에 싸고 좋은 매물은 없습니다. 싸면 어딘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고 또 무조건 세차하고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거는 세차를 사는 게 제일 쉽지만 알뜰살뜰하게 구매를 하려고 중고 쪽이 아니면 사정이 조금 넉넉하시진 않은데 바이크를 입문하시거나 바이크를 기변하시기 위해서 중고를 찾으시는 분들 아니면은 신차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중고로밖에 구매를 할 수 없는 바이크를 찾으시는 분들 싸고 좋은 건 없지만 비싸고 좋은 것도 없다. 적절한 가격이냐 이 물건의 컨디션을 파악을 해서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폐차 직전인 오토바이가 정상 시세에 판매되면 그 상태나 그런 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아몰랑하고 덮고 사면은 멘탈 부사진, 멘탈 또한 아몰랑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양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돈은 예산은 적게 잡고 새것 같은 물건 한 개라도 뭔가를 더 찔러주고 끼워주는 사람 심리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딱 고값만 가격대에서 이상적인 물건은 잘 없어요. 돈값합니다. 싸고 좋은 물건 없고 싸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형편과 컨디션 상황에 따라서 나는 나의 기대치는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의 기대치를 바라고 갔다 하면은 그 기대치가 낮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 만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기대치보다 물건 금액 대비 물건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면은 실망하고 돌아가겠죠. 근데 대부분 소비자들은 내가 사용할 예산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편이 가령 내가 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R3를 보고 있다. 근데 R3가 5000km도 안 되는 깨끗한 묵방 이런 R3를 찾고 있다. 이러면 솔직히 도둑놈 심보라고 보여지죠. 그런 매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짜 매물, 뭐 자동차 시장에 말이 많죠. 가짜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그런 부분을 허를 찔러서 낚으려고 하는 겁니다. 알고 가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물건을 살 때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만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만 하면 돼요. 대부분 그런 능력을 키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뭐 눈탱이를 쓰거나 저쪽에 인천의 저 자동차 단지에 그 저 국밥 문신 국밥 주인한테 끌려가가지고 이제 막 NF 소나타 캐피탈로 800만원 주고 사오고 이렇습니다. 입문자층이 많은 모터사이클이나 아니면은 인기가 많아서 회전율이 높은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되팔기도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 사람도 그리고 파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회전율이 많은 만큼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기 때문에 기계라는 것이 한 사람한테서 손을 타는 거랑 여러 가지 조작법이 서투른 사람 손을 타는 거랑은 그 결과가 같은 주행을 타더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뭐 입문자나 아니면 타는 사람들이 많은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좀 잘 되어 있고 뭐 이것저것 그런 익스테리어 파츠, 외부의 그런 절삭 파츠나 이런 것들 덕지덕지 붙여놓고 이제 풀튜닝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이제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 뜨고도 코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코를 안 베리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네요. 눈탱이 공부해야 아는 만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